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이 가능했나요? 사실 조금 더 말씀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연기 혹은 조금 더 드러내는 연기에 대한 유혹이라는 건 항상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는 그냥 연기할 때 재밌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제가 표현을 못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말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었던 거였군요. 이걸 표현하지 않아도요?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조금 더 과장된 연기라든지 혹은 조금 더 여기다가 장식을 더 붙인 연기들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 연기는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제 안에서 사실 백을 하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 그게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 막 진짜 100% 하고 막 감정이 너를 뛰고 있는 네네네 하고 싶어도 네. 스크린이나 화면에서 모니터를 하면 그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살면서 그렇게 약간 해왔던 그런 어떤 감정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습관화가 돼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저는 근데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지금보다도 더 보이게끔 제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박수 주세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관객분들이나 관객 감독이 하셨던 얘기는 그래서 선우의 역할이 좋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받아주시면 항상 근데 이런 성격이신 거죠.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받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인사하고 자리 앉을까요? 네, 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